意外とあっさりしてる方が好きかな。和食タイプの。だから千里さんの今顔が映りましたけど、こういう風のあっさりしたのがいい。もうバッチリですよ。안녕하세요라미입니다일본에도당연히수많은연예인커플들이존재합니다오늘은아라가키유이와호시노겐키타가와케이코와다이고처럼배우와가수로이루어진커플을살펴보겠습니다구독과좋아요그리고알림설정역시잊지말고부탁드립니다넷플릭스글로벌탑10 1위작품닌자의집에출연한배우에구치요스케와레전드가수모리타카치사토는1999년6월3일결혼했습니다두사람의결혼을발표하게된계기는신기하고놀랍고한편으로재밌기도해서유명합니다모리타카가복통으로119에신고를하고구급차를타고병원을찾았는데그곳에서임신통보를받은겁니다두사람은1993년2월19일에방송된한음악방송에서처음으로공동출연을이루면서만남을갖습니다첫만남에서모리타카에게좋은감정을가지게된에구치는95년한신아와지대지진자설이벤트에모리타카가출연한다는소식을듣게됩니다때마침자신에게도출연제의가들어왔고곧바로오케이했습니다그리고두사람은이콘서트에서밴드를꾸려함께공연합니다모리타카는드럼에구치는기타를담당했습니다이를계기로두사람은교제를시작합니다그리고다음해인96년1월두사람의열애가특종보도됩니다에구치가모리타카의집을방문하는모습이기자들에게발각이된것입니다톱스타들의만남은큰화제였지요이보도이후에구치는긴급기자회견을열고모리타카가자신의여자친구라고당당하게밝히면서교제를선언합니다97년과98년에는동반 CF 에출연하기도합니다98년에는스노우보드를타다가골절상을당한에구치를모리타카가헌신적으로간병했고그때부터동거를시작했다고알려져있습니다그리고99년6월두사람은결혼을발표하고기자회견에참석합니다기자회견당시임신했다는이야기가있다는기자들의질문에속시원하게맞다고인정하고그경위까지알려줍니다5월말에모리타카가배가아파구급차를타고병원을방문했고급성장염진단을받았는데의사선생님께서임신3주차라고알려줬다는군요원래다가오는여름에결혼을계획하고있었고전년도가을경부터같이살고싶다고생각해부모님들께인사를다한상태여서곧바로결혼을발표하게된것입니다두사람은결혼후2000년2월장녀2002년5월장남이태어나면서일남일녀의부모가되었습니다모리타카는결혼과임신발표후99년말부터연예계활동을중단합니다잘살고있던두사람은때아닌보도로인해곤혹을치릅니다2016년4월에구치요스케와시노하라요코의심야야키니쿠가게개인실데이트가보도가된것입니다두사람은언페어어른여자등에서함께하면서친한사이가되었다고합니다두사람이야키니쿠가게의개인실을빌려새벽2시까지소파에나란히앉아밀착된상태로식사를즐겼다는내용이었습니다시노하라요코역시이당시에는기혼자였습니다물론두사람은이후각자집으로돌아갔다고보도됩니다당시모리타카는어찌됐든심야까지기혼자두사람이술을마셨다는것에충격을받았으며두번다시이런일이없어야한다고크게화를냈다고합니다당시모리타카가아이들이성인이되면이혼을하려고계획하고있다는이야기도들려왔습니다만지금도두사람은부부생활을유지하고있습니다에구치는한지붕아래구명병동24시하얀거탑등참여하는작품마다높은시청률을기록하면서큰사랑을받고있는배우입니다모리타카치사토는뛰어난노래와댄스실력으로오랜기간큰사랑을받은가수입니다빼어난미각을가진것으로유명하고지금도여전히아름다운동안외모와몸매를유지하고있어모두를놀래키고있습니다나가야마에이타와기무라카에라는2010년6월결혼을발표합니다기무라는임신5개월이었습니다그리고같은해10월장남이태어납니다당시두사람은원래여름에결혼을할예정이었지만그사이에생명이자라고있음을알게되어좀더빠르게발표를하게되었다고고백합니다두사람은2009년공통의지인을통해식사자리를가진후호감을갖습니다기무라가적극적으로에이타에게다가갔다고합니다그리고곧바로두사람사이는대중들에게알려집니다결혼자체역시만남을갖기시작한지8개월만에이루어졌습니다이후2013년5월장녀가태어나면서두사람은두아이의부모가됩니다2017년도내에있는약3억엔의집을구입했다는뉴스도들려오는등잘지내는것처럼보였지만2020년8월에이타가원나잇의혹에휘말립니다
에이타는 20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의 집으로 향했고 4시간 뒤 에이타가 그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당시 에이타는 할 이야기가 있어 A의 집에 들어갔지만 말하던 도중에 졸아버렸고 바로 집으로 향했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부인에게도 설명을 했고 그녀가 납득했다면서 오해를 일으킬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나가야마 에이타는 구설수 혹은 논란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두 사람이 다정한 사진들을 자주 올림에도 이혼설이 속삭여지기도 하는데요. 2009년 에이타는 김우라와 아직 교제 전 돈의 가라오케점을 방문합니다. 에이타는 점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소란을 일으켰고 기획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해결되기는 했습니다. 2018년에는 드라마 라스트 프렌즈에서 함께 공연한 니시키도 요와 술자리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니시키도가 먼저 시비를 건 모양인데 화가 난 에이타가 니시키도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가족들이 집에 없을 때 출장 마사지사를 부른다는 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에이타가 맞는 것 같다고 인터넷상에서는 화제였습니다. 같은 해에는 아이의 운동회에 참여한 부부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 자체만으로는 매우 좋아 보이죠. 하지만 운동회가 끝나고 에이타는 혼자 앞장서서 걷기만 할 뿐 뒤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짐까지 들고 가는 부인을 못 본 채 했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둘 사이는 좋아 보입니다. 얼마 전 에이타는 털모자를 쓴 자신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합니다. 부인이 직접 만들어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에이타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고의 이혼, 노담의 칸타빌레 등 다수의 히트 작품을 가진 배우입니다. 기무라 카이라는 일본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가수로 크게 활약했고 작년에는 우리나라 푸드의 일본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작년 구 자니스가 창업자 고 자니 키타가와의 성착취를 인정한 뒤 결국 연예계를 은퇴하고 구 자니스 현 스마일업의 사장으로 취임한 히가시야마 노리유키는 배우 기무라 요시노와 2010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연극 무대 공연을 계기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배우 엔도 케니치가 둘 사이를 이어준 큐피트라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는 2009년 한 주간지를 통해 보도됩니다. 2011년 첫째 딸, 2013년 둘째 딸에 태어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이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당시에도 육아 선배를 만나 많이 공부도 했고 아이들 육아에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취향에 맞는 요리 실력도 수준급이라고요. 첫째 아이는 어릴 때 아빠랑 화장실 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가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해당 프로의 사회를 맡고 있는 후배 이노하라 요시히코에게 잘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요. 동료들에게 부인의 귀여운 에피소드도 자주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 기무라 요시노가 출연한 영화 로켓 현장에 아이와 함께 방문한 것이 포착된 적도 있습니다. 기무라도 한 방송에 나와 일 관련으로 고민이 있으면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물론 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몸매를 위해 엄청난 관리를 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기무라 요시노가 급격히 다이어트를 하고 마른 몸매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2년경에는 히가시야마가 그라비아 아이돌 미야타 하루나 집을 방문해 5시간 3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당시 히가시야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솔한 행동을 했지만 손가락질을 받을 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히가시야마 노리유키는 전설의 소년대 멤버로 큰 활약을 했고 이후 솔로 가수 및 배우 활동을 해내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마프, 킹키키즈, 아라시 등의 대선배입니다. 기무라 요시노는 아름다운 미모와 연기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히트작도 참 많은데 그중 나의 위험한 아내를 추천합니다. 이런 막장의 마라마 드라마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다들 불륜 소동은 한 번씩은 다 있었네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